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영적 싸움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완전 군장을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관광이나 유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영적 전쟁 중이다 라고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해야 할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무기를 생각하기 전에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그런 증상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패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지 패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도에서 패배할 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곧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패배의 증상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거짓, 불의, 불화, 불신, 불순종. 잘 안 넘어가는데 위에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이런 증상들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단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오늘 말씀을 좀 잘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무 데서나 잘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런 여섯 가지 증상들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거짓은 말과 행동, 침묵 등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또 전체를 말하지 않고 일부를 말함으로써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 말을 한다든지 거짓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탄에 속아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바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제가 에베소서 자체를 많이 인용을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식이나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의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데서 파생되는 모든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발견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 자기 의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도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카우 비젤렌티라고 하는 이 쉽게 말하면 소지킴이 역할을 하는 자경단들이 있습니다. 과격 힌두들인데 소를 싣고 가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저렇게 구타를 가합니다. 소를 잡는 것이 직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계를 맡고 있는 이상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람을 구타할까요? 지금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거 동영상에 보면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저 막대기는 그냥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쇠 막대기입니다. 저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손목을 묶어서 차에 매달아 놓고 이 사람만 때리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구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결코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은 영어 성경들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닮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악들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사탄에게 패배하고 있다는 정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불화를 얘기하였습니다. 불화는 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남에게 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에는 악독과 노함, 분노, 다툼, 폭력, 보복, 비방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타나지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악독이라는 것은 쓴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이것을 갖다가 악독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노함이라는 것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분개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냄이라는 것은 불쾌하고 싫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떠드는 것은 불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것은 남을 악의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틈이라는 것은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에 의하면은 chance라고 얘기했고 NIV 버전에는 footholder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 붙일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등산을 하는데 이렇게 절벽을 오를 때에 조그만한 발 붙일 곳이 있으면 이 사람은 등산을 저기 절벽을 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발 붙일 곳 이게 이 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조그만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은 발을 붙이게 되고 우리들의 삶에 패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언급한 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 축복, 그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뭐냐? 우리 사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의 어떤 생각 가운데 갇혀서 아이고 그 귀한 것을 내가 어떻게 감히 거저 받아?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 뭔가 선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믿으라고 하는 것은 자격 요건을 갖추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냥 수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였거나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에베소 1장 6절에서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다. 그런데 많은 다른 종교들에서 이것을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에도 맞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수용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이런 구원에 대한 의문, 의심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염려나 두려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앞으로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잘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염려나 두려움, 낙심 등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증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만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언급한 것이 불순종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같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의적인 생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섭취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앞구절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때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실패의 삶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무엇인가? 거기 무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6장 14절부터 17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섯 가지 무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앞에서 말한 패배의 증상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불화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을 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불신 가운데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옛 생활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삶, 옛 생활, 거기에서부터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자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의 연관성을 생각한다면 좀 더 왜 이런 무기가 필요하고 이 무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다 더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우리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거짓을 버려야 된다. 거짓말을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거짓 행위, 거짓 의도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을 말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실을 전달할 때에 나에게 불리한 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상대방의 잘못만 전달하고 자신의 문제를 감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쪽만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은 상대방이 전적으로 나쁘다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짐작을 말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본인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을 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사실이 아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상대방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려고 잘못을 덮어주려 하는 것도 거짓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거짓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부착하는 판을 말합니다. 대체로 호심경은 가죽이나 두툼한 그 아마포에다가 동물의 발굽이나 뿔을 잘라서 자른 조각 이런 것을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 금속 조각을 덧대어서 만드는 것이 바로 호심경입니다. 네, 어떤 것은 큰 금속판으로 주조를 하거나 아니면 망치질을 하여서 병사들의 몸에 맞게 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호심경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전쟁할 때에 부착을 하고 전투를 치릅니까? 그 목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심장과 내장 등을 적의 날카로운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심장은 사고하는 마음을 대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장은 정서, 감정이 자리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잘 공격을 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고를 하도록 그리고 잘못된 감정을 가지도록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원리나 잘못된 정보로 흐리게 만듭니다. 또 우리 감정을 잘못된 곳으로 흐르게 합니다. 바람직스럽지 못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결혼을 전제로 어떤 형제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자매를 격려해 주러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 형제 쪽에 신변의 문제가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양가에 통보가 되어서 양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좀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급했는지 서둘러서 교제를 시작하였어요. 그러더니 얼마 동안 교제하다가 두 사람 다 영적인 미성숙이 문제가 돼가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 자매를 만나서 위로해 주려고 갔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그 일 때문에 제 아내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매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그 잘못 때문에 저분들이 영적인 리더인데 나를 미워하고 있는구나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을 때에 그것을 안타까워서 기도하게 되지 그분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게 목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제가 섬겨야 될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안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격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격 자체를 무시하고 인격 자체를 멸시하는 것이 그거는 목자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이 참 변화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저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이나 해석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감정은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할 영역입니다. 비정상적인 우월감이나 자만심을 가진다든지 반대로 불만이나 열등감이나 자기비하나 연민 등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게 되고 자리 잡으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향한 의심, 미움, 정오도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밖에서 이성을 향하여 흐르는 감정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여기서 바로 삶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이 나를 정죄하고 우리 마음이 나를 싫어하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가도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의의에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으로 우리 생각과 감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심지어는 내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척이 나에게 뭐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런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여야 될 호심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이 말씀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초점은 복음에 있지 않고 평안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평안 또는 평화라고 하는 그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평화를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싸우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추구하려는 준비를 갖춰라. 그것으로 신발을 신고 마치 나설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준비를 갖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싸울 준비가 아니라 화해할 준비, 화평할 준비, 평안을 추구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믿음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절망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비자가 9개월이 펜딩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방패를, 저런 방패를 물에 담갔다가 가지고 나갔습니다. 불화살을 막기 위하여서 그런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믿음은 사탄이 날리는 의심과 불신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믿음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조용 선교사님 그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모님이 화상을 좀 당하였어요. 요리하다가. 근데 그 다음에는 아기가 또 화상을 당하였어요. 두 번이나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하여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를 다 예습을 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물컵 반 물이 들어있는 것을 가리켜서 반이 비었다고 말할 수 있고 반이 채워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이지만 믿음으로 볼 때 우리는 그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 믿음의 시각으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환경들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를 얘기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시작점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아까도 보았지만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이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가다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사용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3절과 그리고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4장 6절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을까요? 다 알면서도, 뻔히 아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라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신분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맞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것이 되풀이 되거나 그럴 때에 이런 희미한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불순종하는 일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의심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는 지름길은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것은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실에 의심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는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런 확신이 나에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검입니다.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여섯 가지 무장 가운데서 이 검은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말씀이 사탄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거나 또는 타협하거나 우리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탄을 대적한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을 보면 사탄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것은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한다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한 것이 있는데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사탄에게 제시하고 사탄을 대적하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거절하고 대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거 하면 정말 재밌어.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할 때에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 4장 7절인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대단히 권세가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장 해제가 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라고 말하기만 하면 우리를 해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대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속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주 변명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역들에 있어서는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속임을 당하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마다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괜히 기분이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여러분 노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울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감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무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나오는 노란색으로 치는 모든, 항상, 그리고 여러 성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는 영어성에 보면 모두 다 all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기도를 동원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환경, 어려운 환경, 유혹을 당하는 환경 이런 속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묵도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쏜살 같은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러 말 할 것 없이 하나님,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를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세 글자로는 뭐라고 합니까? 할매 좀. 그러면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 얘기 안 해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뭔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격식을 갖추어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급할 때는 하나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멘. 모든 기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묵도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모든 기도를 쓰라라는 사실입니다. 차가 막 앞에 와서 박으려고 그러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 외쳐야죠.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이라는 말이 모든 경우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우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남편을 위하여서, 아내를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경우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만하다고 생각될 때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만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좀 기도에 포함시켜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에 어려운 분을 위해서, 경제가 어려운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 조그만 틈이라도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개미나 거미, 곤충들이 들어온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것들이 어디서 들어올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이 집에 지금 개미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기 있는 요 틈으로 지금 개미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에 살면 저런 광경을 흔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딘가 조그마한 구멍이 있거나 아니면 창문을 조금 부주의해서 열어놓았거나 뭐 그런 원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 작은 구멍이 개미떼가 다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탄이 자주 출몰하는 이런 작은 구멍은 무엇일까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자주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영역이 무엇일까요? 저거 사소한 게 아닙니다. 저 작은 구멍에서 온 방을 헤집어 놓는 개미떼가 저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작은 구멍에서 온 싱크대를 뒤덮는 개미떼가 출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작은 구멍을 열어놓고 있는 것은 없을까? 저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게 되고 나를 패배하게 하는 것은 없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무기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이 무기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신 영적인 무기로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전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영적 전투인지를 알지 못하고 마치 소풍 온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패배의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고와 감정의 영역에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의 흉배를 붙이지 못하고 내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내 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영적 무기로 우리 자신들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사탄이 자주 출몰하는 작은 구멍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영역, 그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영역,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주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영역에 무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그곳을 통하여 출몰하고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으로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